밝은 날씨 이선아입니다. 장마도 이제 끝나고 어느덧 8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 발표된 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 따르면요. 8월에는 예년보다 기온이 낮은 대신 대기 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갑작스러운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장마가 끝난 뒤에도 계속 대비를 해야겠습니다. 자, 오늘 그때 그 날씨는요. 1999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그때 날씨는 어땠는지 먼저 확인해 보죠. 태풍 뒤처리 바쁜 움직임이라는 제목입니다. 네, 이때는 전날 태풍 닐이 남해안을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줬는데요. 그래도 이날은 피해를 수습할 수 있을 정도로 날씨 상황이 조금 나아졌던 것 같네요. 네, 태풍 닐은 이 바람도 바람이지만 큰 비를 동반해서 피해가 컸는데 관련 기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남부지방 큰 비, 12명 사망, 실종. 네, 강력한 비바람을 동반한 채 전남 서부 남해안에 상륙한 태풍 닐은 12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남긴 채 서해상으로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. 지금 위에 나온 사진을 보면요. 태풍의 엄청난 위력에 방파제까지 부서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. 또 태풍으로 항공편과 배편까지 무더기 결항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많은 피서객들이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. 올해에는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태풍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. 앞으로 추가로 태풍이 더 발생한다고 해도 부디 피해 없이 좀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죠. 공해로 아우토반도 감속이라는 제목 나와 있습니다. 이 아우토반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. 속도 제한이 없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고속도로입니다.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달려보고 싶어하는 도로인데 시속 200km 이상으로 달려도 합법이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. 네, 그런데 이 아우토반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제한 속도 규정을 만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. 아우토반의 제한 속도를 만들게 한 원인은 바로 오존 수치입니다. 오존이 대기 중에 많아지면 호흡기 계통에 자극을 줘서 호흡 곤란을 일으키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95년부터 오존 경보제가 시행 중인데요. 오존은 주로 여름철에 맑고 더운 날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번 여름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오존 경보제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자주 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다음 소식 볼게요. 계곡이 둘러싼 복날의 두 풍경이라는 제목입니다. 네, 복날에는 몸보신을 위해서 뭐 보통 삼계탕이나 갈비탕 같이 고기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중에 또 빠질 수 없는 게 보신탕이죠.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복날이면 찾아가서 챙겨 먹는 음식인데 복날에 상반된 두 곳의 표정을 이날 기사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. 개들을 학대하지 말고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동물 애호단체와 또 예부터 전해져 오는 우리 고유의 음식이라 먹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맞붙었는데요. 어떤 것이 옳다, 그르다라는 정답이 없으니 참 결론 없는 논쟁이죠. 네, 지난 2001년 프랑스 여배우 브리짓 바르도가 이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야만적이라고 비난하면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. 어떤 문제이든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매해 계속되는 개고기 논쟁, 싸움이 아닌 대화로 조금씩 서서히 문제를 해결해 가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선아였습니다.